카차 영상은 이제 저희가 VT실에서 과거에 제작한 리니지 검사 영상을 모티브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작업이라고 하면은 뭐 캐릭터 설정이랑 배경 설정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경 설정 같은 경우에는 15세기, 16세기로 세팅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 영상에서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거든요. 그래서 그림의 풍이, 필체가 어떤 거냐가 꽤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르네상스 이전인 아직까지 플랫함이 좀 남아있는 어느 정도 양식화가 된 이런 그림 필체가 있던 시대인 15세기에서 16세기를 골랐던 거죠. 이게 판타지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의상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그 시대를 보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 검사를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는 악세사리 같은 거에도 오마주를 넣으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브로치나 이제 반지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검사 로고를 오마주한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 여주인공이 복식에 어울리는 브로치와 반지를 리니지 마크와 최대한 어울리게끔 모델링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석을 감싼 리니지 마크의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해 짙은 녹색의 보석과 금장의 프레임으로 대비 효과를 주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베아트리스 캐릭터에 맞는 모델을 캐스팅하였고, 그 모델을 3D 스캔해서 베아트리스 주인공의 데이터를 1차적으로 뽑아내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보다 아름답게 또 그 캐릭터의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모델링과 텍스처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화가는 모나에 있는 50대 남성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 캐릭터 라이징화 작업을 하였고, 의복 또한 모나에 있는 마블러스 디자이너 패턴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는 예전처럼 로우폴을 한땀 한땀 제작하지 않고 마블러스에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로우폴과 UV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화가의 수염과 헤어는 마야 엑스젠으로 언리얼 그루밍을 접목시켜 보다 사실적인 퀄리티를 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자 퍼 같은 경우 현재 우리가 많이들 리얼타임에서는 풀렌 방식을 대중화로 많이들 사용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엑스젠을 이용해서 이제 그루밍을 마무리한 다음에 완성된 그루밍을 그대로 보존하고 퀄리티를 유지시키면서 시뮬레이션까지 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작업을 이제 도입했고, 그걸 이제 제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페이셜 리깅의 경우는 실사 스캔 데이터로 가공한 뒤에 직관적인 컨트롤러를 구현하고 각각의 포즈와 연동하였습니다. 포즈 여러 개가 섞일 때는 이를 보정할 수 있는 로직을 구현하였고, 특정 포즈의 경우에는 주름 및 피부 변화를 매핑하였습니다. 사람을 스캔한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여러 작업 공정을 거치면서 원본 데이터가 조금씩 손실되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를 최대한 손상되지 않도록 클린업하여서 컨트롤러와 자연스럽게 연동시키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해서 전체 라이팅 퀄리티를 올리는 데 신경을 썼으며, 전통적인 라이트 빌드 방식도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라이트 빌드에는 GPU 라이트 매스를 사용했으며, 미리 구워진 형태의 GI와 레이트레이싱의 실시간 GI를 혼합하여 사용했습니다. 레이트레이싱 시에 그림자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원거리 오브젝트들은 레이트레이싱 패스에서 제외시키고,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지 않는 일부 재질들은 비슷한 형태의 다른 기능을 하는 쉐이더를 최대한 비슷하게 보이도록 수정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까마귀 뜨는 보이드 스플럭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업하였습니다. 어보이드 디스턴스 필드 서페이스라는 핵심 모듈 스크립트가 있어서 주변 사물을 인식하며 방향 전환을 하게 해주는 기능이 잘 구현되어 있고, 까마귀들의 놀람과 다급함이 느껴지게 하는 모션과 스피드 조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자침 작업은 후드니에서 잇몸과 잇몸 사이에 라인을 만들어주고, 이를 와이어, 크로스, 다이나믹과 흡사한 벨륨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사실감 있는 모션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선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야에서 간단하게 포즈를 잡아보며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미지들을 토대로 모션 캡처 액사돌과 맞는 합을 맞춰보며 즉흥적인 연기와 액션을 더하였고, 모션과 페이셜을 동시에 캡처하여 사실적인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사족 보행의 자연스러운 동작과 캐릭터 페이셜 디테일을 우선적으로 신경 썼고 감정과 상황에 어울리는 손가락이나 호흡 같은 작지만 섬세한 표현들을 애니메이션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션 캡처 촬영 시 벌처 카메라를 사용하여 샷 바이 샷으로 촬영을 진행했고 실제 엔진에서도 찍었던 카메라 데이터를 최대한 살려서 실제 카메라로 찍은 느낌을 부각하고자 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묘사되는 대상이길 거부하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아로서 나아가길 희망하는 베아트리스의 데이드림을 후반부에 등장하는 사자와의 결투로 표현했습니다. 테크니컬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기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과정과 결과가 있었지만 작업자 모두가 문제 해결에 힘써 주셔서 기대 이상의 퀄리티로 제작 가능했습니다.